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와이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와이엔텍은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이렇게 저기 그 우리가 그전에 한번 소개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좀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와이엔텍은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폐기물 업체 과거 소외주였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엔텍도 주가가 사실 안 갔었었고,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주가가 조금 그닥이었어요. 주가가 실적은 좋고 실적이 개선될 건 아는데, 이게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쏘쏘한, 주가가 좀 그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의 이 폐기물 업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많이 변화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폐기물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피해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단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단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 향후 2년간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있고요. 단가 매길 때는 톤당 이렇게 매기나요? 네, 톤당 단가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피가 작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제일 좋은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피가 작으면은 이 매립지 땅에 묻을 때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PEF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매립 사업보다는 소각 사업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 편입니다. 근데 매립할 때는 네. 본인들이 저기 그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다 파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웬만하면 저 다른 사람 땅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땅이 있고, 근데 보통 이런 곳에 그 탐방을 가보게 되면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여수공단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텍 같은 경우는 울산공단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는 좀 거리는 많이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그 인근 지역에 이제 그 산업공단 내에서도 약간 유휴 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땅이 좀 남아있는 공간에 와이엔텍이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일단 먼저 선 매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립지를 진행을 하겠다고 인가를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거죠. 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주민동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업체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업체들이 다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나 이제 이 도단위에서 다 승인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땅에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신규 업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냥 계속 이거를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업체들이 또그 지역 주민들이랑 끈끈하게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새로 뭔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뭐 보고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그 폐기물 매립 업체가 있는데 신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님비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협상을 얼마나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이 산업이 메리트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진입장벽이 높고 크다는 건데, 그 진입장벽은 이게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립지 설치하는데도, 설립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캐파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저기 그 레미콘도 하는 모양이죠? 아, 네네네. 연에 그 레미콘도 하고 있는데, 이 레미콘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뭐 이제 그, 이거는 아무래도 거리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인근 지역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맞아요. 같고. 이렇게 레미콘들을 보니까
저기 그 지역별로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동하는 게 1시간 이내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공장 가동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 정도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위주의 산업인데 근데 과연 이 여수나 전라남도 쪽에서 이 이제 뭐 건설 수요가 있냐 사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GS칼텍스가 증설을 꽤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 3조 원을 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붓는 게 이제 2019년에 시작이 됐고요. 2019년 24년까지 이렇게 이어 3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레미콘의 전량 모두 다 GS칼텍스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성장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플랫한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왜냐하면 단가 이상은 2019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도 단가 인상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레미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2019년의 실적이 2020년, 2021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생각해 보면은 네. 환경본부라든지 골프장본부라든지 레미콘본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보면 여긴 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사실 자산주로서도 저기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계속 네. 견조했어요. 최근에 주가는 지금 뭐 신고가 찍고 나서 조금은 횡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걸 와인텍이 계속 올해의 주식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가 이제 또 일단 환경본부의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해운본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운본부가 이제 와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를 다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들 자체가 올해는 들어가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약간 해운 사업이 중에 한 이슈가 어떤 거냐면은 IMO 2020이라고 해서 그 이제 이 원유 자체를 친환경 원유를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배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예 이 중국 내로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가에 대한 부담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여기 운송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상쇄를 할 수 있는 단가 인상이 해운본부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본부의 실적도 좀 오래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본부가 이제 와이엔텍을 제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립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매립지 이거 하나 인가 받고 이러는데 거의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그런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이제 이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베테랑인 업체들도 최소 5년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가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또 주식 시장에서 보는 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엔텍이나 코엔텍, 인선이엔티가 있지만 이 업체들 다 이제 더 매립지 다 있어요. 매립지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규 매립지를 어디에 확보를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이 땅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코엔 이제 뭐 울산도 그렇고 뭐 여수도 그렇고 이제 뭐 땅 쓸 만큼 다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활용 가능한 건 이제 소각이거든요. 근데 소각 시설을 새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각 시설이 뭐 굉장히 국내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인선이엔티는 소각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각 사업을 하는 데가 이제 와이엔텍이랑 KGETS인데 이제 이쪽에 KGETS 같은 경우에는 소각 증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땅이 한 5,000평 정도 있어서 여기에 소각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각시설을 하진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할 가능성은 조금 열려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저는 모멘텀은 와이엔텍이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뭐 시간이 조금 남아도 최근에 스몰캡들 네. 동향이 좀 어때요? 한 2분 정도만 저기 그 전체적인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최근 26회 동향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에 가장 많이 민감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계속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이제 이런 주식이 어떤 거냐면 다나와. 다나와가 이제 신작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하면서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한 폐렴 이슈로 해가지고 소비재주 쪽에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향으로 해서 많이 팔리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저조한 편인데, 예를 들면 뭐 FNF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네가 이거를 상반기에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내고, 그리고 중국 내수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시장들 같은 경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오히려 이때가 더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질 때가 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막 내다 팔고 있어가지고 수급 네. 쪽으로 상당히 좀그 힘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앞 가능성이 더 열려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종목 상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